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리플이 또다시 급등하며 6년 만에 2달러를 돌파한 것은 물론 시총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리플이 2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래 6년 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가 예고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를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충격이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끝내 2,4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11월 한 달간 무려 3.92% 하락한 가운데 이달에도 미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분기 들어 41일 거래일간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670조 5,219억 원으로 일평균 16조 3,5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블랙프라이데이였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11월 기준 6.2%나 올라오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12월 글로벌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증시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환호성으로 마무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톱파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저가 매력과 차별화 장세인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한 리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를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0.42, S&P 0.56, 나스닥 0.83% 상승하며 마쳤는데요. 11월 마지막 거래일 거래량은 적었습니다만 증시는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연말 최대의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1월 한 달만 해도 다우 7% 넘게, S&P 500은 5% 넘게, 나스닥 6% 넘게 올랐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11월 안에 10%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기록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또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후에 시장에 퍼지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2월에도 좋은 흐름 이어질 거란 기대감 높은데요. 월가의 리서치 기관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S&P 500 지수가 11월까지 연간 20% 이상 올랐던 해는 12월에도 76%의 확률로 지수가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주 고용 관련 지표들 잇따라 발표되니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미10년물 국채금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4.1%까지 내려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5%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누그러들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알파벳만 소폭 빠졌고요. 그 외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 넘게 올랐는데요. 중국에서의 애플의 인기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에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4%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애플은 75%의 점유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전 부문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조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그가 빅테크 친화적인 신임 FTC 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면 조사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죠.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다소 약화한 상태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때문에 전체의 20%가 중국의 매출인 엔비디아 주가 금요일장에서 2% 넘게 올랐고요. 알파벳 오늘장에 유일하게 파란불 킨 M7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1% 넘게 올랐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아마존 주가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 역시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IT 매체인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W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계획을 가동해서 총 4만 킬로미터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한편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메타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면 오늘장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 2년 안에 1조 달러가 더 불어날 것이다 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온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400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체제에서 이 AI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33%가량 뛰었고요.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을 철회하면서 그간 두 회사가 가졌던 수년간의 갈등은 해빙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타겟 살펴보시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타겟의 주가가 1.6%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램 리서치도 함께 살펴보시면 반도체주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반도체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스브로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하스브로는 얼마냐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2% 넘게 올랐고 장중에 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귀환 앞두고 바빠진 물류업계입니다. 중국의 항공기 운항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국제화물 항공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 계획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소매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물품을 확보하려고 경쟁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오간 항공편은 3,485편이고요.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화물 항공편 수는 작년 대비 73% 증가했고요. 선박과 육상 운송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이전에 최대한 물건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면서 화물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요금은 아직까지는 급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레이토스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발 항공 화물의 가격은 아직 급증하지 않았고 연말까지도 심각한 혼잡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추락한 닛산이 이제는 CFO마저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이 실적 악화와 신용도 하락에 이어서 최고 재무책임자 스티븐 마의 사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 CFO는 11월 30일 사임할 예정이고요. 이후 회사에 남을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고 경영진 중에는 우치다 마코토 CEO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마 CFO의 사임은 실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치다 CEO는 직원 9,000명을 감축을 하고요. 고정비를 약 3천억 엔 줄이면서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 10%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도 20%나 줄여서 연간 생산량을 400만 대 그 이하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현재 닛산의 무디스와 피치에서 가장 낮은 투자 등급을 받은 상태고요. S&P에서는 투기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주의 투자자 무라카미 요시아키의 투자사 에피시모 캐피털의 압박도 이 CFO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미국의 포드를 제쳤다고 합니다. 3분기 신차 판매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비아디가 올해 3분기 신차 판매량에서 세계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비아디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8%나 증가한 113만 대를 판매했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비아디는 포드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라서 중국 자동차 업체가 처음으로 미국의 빅3 중 하나를 넘어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리 자동차도 82만 대를 판매해서 9위를 기록했고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처음으로 세계 탑10에 두 곳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GM은 모두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도요타는 인증 문제로,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닛산 등도 글로벌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 감축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가가 51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개미들이 이 기업에 올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한국과 미국의 개미들이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JP모건 리서치팀에 따르면 미국 개미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2억 1,700만 달러 순매수해서 7번째로 높은 유입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38만 6,7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치로는 약 3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연초 대비했을 때 515%나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173%의 이 상승폭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30% 오를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무려 70%나 급등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자산상담사 피터 두안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매각을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올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에 거품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억 1,438만 달러 규모로 해외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매수된 종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보니까 코스피 정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장이 회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코스피가 2,400대로 주저앉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또 지금 금리 인상까지 열어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국내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 불안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 시장 그렇다면 이번 주 대응 방안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유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국내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 또 우리 시장에서 안 좋을 만한 내용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와 조선을 업종을 제외하고 안 좋습니다.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역시도 함께 중요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성장에 대한 둔화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 역시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오픈이 된 내용들에다가 더해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뭐 고용이라든지 PMI 혹은 졸트, ADP 민간 고용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실업률이라든지 혹은 고용 쪽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10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다면 11월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일회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요소들 자체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가 파월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7일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이들의 발언들 하나하나가 또 증시에서의 출렁거림을 만들 수가 있으니 결국 이런 요소들 자체는 우리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사실 저는 12월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미리 알았습니다. 8월, 9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물론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어요.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는데 다만 12월에 인상 안 할 거, 인상할 거 모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달러 환율이 140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저는 좀 더 이런 부분들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FOMC와 BOJ 17일에서 18일 그리고 BOJ는 18일에서 19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이슈에 의한 종목별 장세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내가 괜찮게 보고 있는 업종들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혹은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고용 지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미국 금리에 있어서 이 방향성의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넓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4% 증가를 했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지표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데는 아무래도 반도체 강세가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발 노이즈가 함께 끼면서 어느 정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중장기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을 때는 긍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1.4% 증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전체적인 성장률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반도체 역시도 좀 긍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 세부 내용을 뜯어보게 되었을 때 레거시는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는 점들, 오히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쪽들, ESSD라든지 AI 서버 쪽에 대한 견조한 수출이 나오면서 좀 물량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레거시는 부진한데 AI가 좀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과연 AI 쪽인지 레거시인지 쪽에 조금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4분기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DRAM 가격 같은 경우가 좀 하락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레거시 쪽엔 노이즈가 주가에 많이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 쪽에 대해서도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좀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반도체 역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점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성장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매출에 대한 볼륨이 늘어나고 성장에 대한 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 기울기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분기에는 51%, 2분기에는 53%였다가 3분기부터는 41%, 그리고 10월에는 40%, 11월에는 31%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게 맞기는 한데 다만 성장에 대한 폭이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다는 점들은 여기서 우리가 AI 쪽에 대한 밸류를 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큰 시계열을 그리게 되었을 때 PBR 0.8배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만 많이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은 아니고 좀 대다수가 좀 수익권으로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여기 단계에서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식 조금씩 더 쪼개서 매수라는 관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 보시는 게 낫고 나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대응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추가적으로 수출 통제 규제 발표를 계획을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재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창신 메모리가 또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예를 들면 뭐 ASML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엔터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 엔터주는 꼭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를 살펴봤더니 여자아이들, 이 그룹의 여자아이들이 그동안은 재계약 관련돼서 사실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했었는데 모두 전원 재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엔터주에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지난주에 이제 엔터주 쪽에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대 회사 이렇게 양쪽의 구도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쪽에서는 지금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어떤 쪽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한 만큼 앞으로 엔터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적 리스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엔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브가 갭을 띄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좀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고 JYP라든지 그 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개별적인 이슈로 보진 않지만 좀 하이브 개별적인 부분에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 사이에 큐브 엔터 쪽에서 재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예상 밖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아이들에서 중심축이 전소연 씨인데 작사, 작곡, 프로듀싱 전부 다 하시는 하이브리드형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큐브 엔터들과의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혼자 나가서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외국인 분들이 세 분이나 있어서 재계약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재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 그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엔터주뿐만 아니라 최근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잘 노는 부분들, 우리가 좀 흥미를 가지고 잘 놀 수 있는 부분들이고 콘텐츠인 부분들이 최근 잘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있고 혹은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 놀자 쪽이 좀 굉장히 큰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향들이 나와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 추가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토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JYP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인적 리스크, 그러니까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큐브엔터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에 갭을 굉장히 띄어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서 좀 내가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접근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여기서 안에서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JYP 엔터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 시세 기준으로는 마의 10만 달러 구간을 넘어섰는데 이거 봤더니 지난 금요일 이후로 또 두 번째로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좋은 전망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 이제 브리핑 하신 걸 또 봤는데 우리 서학 게이밍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급등을 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 공매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11선 라인 때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도 중요하고 미국에서의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시도 함께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주가를 추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선물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베팅을 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래들이 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최근 시장에서는 11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 특히 수급 빠짐 현상을 조금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시거나 혹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위메이드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은 가상 자산에 대한 내용들 특히 STO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핑거라는 기업입니다. 핑거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종목군마다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항상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11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을 바라볼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다음으로 우리 시장 흔들고 있는 게 AI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더니 AI 관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부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뭐 코엑스에서도 소프트웨어 대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게 돼서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이전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최근 우리 증시에 대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은 항상 이벤트가 소멸이 되고 나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스페이스X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대왕고래에 대한 내용들 이벤트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고 결국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다만 이벤트 소멸에 대한 가능성, 두 번째, 바닥권 대비했을 때 50에서 100%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소프트웨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AI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이라든지 혹은 드론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올라와야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AI를 활용해서 수익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최근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관심도 대비했을 때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조정세가 나왔을 때 그 수급에 대한 순환매로 로봇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로보틱 X랩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의 지분 확대라든지 혹은 한국이 로봇 상용화 세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로봇 관련했을 때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로봇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소형 기업이고 실적 아직 안 나왔고 좀 이슈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서 취약점이 실적 아직 안 나왔는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과의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면에서 어느 정도의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안정성 있게 보고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또 바닥권에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슈가 만약에 크게 붙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 쪽으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쪽에서 지금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좀 폐지할 것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쪽으로 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팀장님은 여기에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만큼 늘어난지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를 폐지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물론 일부 주에서 보조금을 좀 보조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이 그나마 한 줄기 빛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연기관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두겠다라는 겁니다. 캐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리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26년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전지에서 대장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상 121선 라인대를 그래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라인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실 엔솔 쪽에 대한 주가 향방이 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락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개장 방송에서 계속해서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토파보기 시간 가졌습니다. 현재 캐리 트레이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글로벌 증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약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강력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이 2009년에 창설한 비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데요. 실제로 브릭스 내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달러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5% 이상을 달러 대신 자국 통화인 위안화나 루블화로 하고 있죠. 최근 들어 브릭스가 급속히 덩치를 키우는 상황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는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 트리도 총리는 전화통화로 캐나다의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을 설명했고 나흘 뒤에는 2,200km를 날아가 마러라고를 직접 찾아가기에 이른 겁니다. G7 정상 중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회동 후 트리도 총리는 만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글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날 트리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죠.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헬리콥터 순찰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6%,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하루 23시간 거래를 지향하는 신규 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24 내셔널 익스체인지, 일명 24X가 내년 하반기 개장을 예고했는데요. 24X는 헤지펀드계의 거물 스티브 코언의 포인트 72 벤처스 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인에 따라 24X는 내년 하반기 중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평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15시간을 거래 시간으로 1단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추후 SEC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면 거래 시간을 23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4X는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은 자금이 대거 쏠린 가상화폐가 연중 무효로 거래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도 24시간 주식 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며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 증권거래소의 24시간 체제로의 전환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산업 생산이 10월의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월 관공업 생산지수가 지난달보다 3% 상승해 계절 조정 기준 104.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1.6% 증가에 이어서 상향 조정된 수치고요. 2개월 연속 상승세인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인 3.8%는 하회했습니다. 전체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은 산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생산용 기계 공업이 전월에 비해서 21.7% 급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고, 자동차 공업도 6.4%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나머지 4개 업종은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전자 부품과 디바이스 공업이 8.3%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11월 종가를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최고가를 그리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산타랠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다만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장에 우리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이너스로 종가를 형성했었죠. 도대체 전일장 어떻게 리뷰해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타랠리의 목마른 국내 증시, 양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갔고요. 특히나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부족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에 발맞춰서 환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을 움직였었던 테마들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하락했던 테마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금융주입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속에서 경기 전망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은 1.9%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15년 만에 두 회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금융주는 좀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대출을 해줬을 때 이와 관련해서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2025년도 은행권 이익 증가율은 둔화를 보여줄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모두 하락폭을 키우며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역시 하락 흐름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묶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중국과 유럽연합 전기차 관세 협상 진전 소식에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리튬 역시 모두 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또 반도체 역시 내림세를 키웠는데요. 반도체법, 즉 칩스법 보조금 재검토 우려감에 대종 반도체 규제 역시 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는 낸드와 D램 가격이 하락세를 조금 더 지속해가면서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양 섹터 간도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중국과 관련해서 오른 테마도 있었습니다. 바로 위생용품이었는데 중국 생리대 품질 이슈 파동 속에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다원 넥스뷰는 하락폭을 키웠고 특히나 반도체에서도 소부장단에서 하락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시죠. 네, 휘터류입니다. 휘터류는 좀 상승했었던 테마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감 속에 중국은 휘터류 보복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우리 쪽 휘터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휘터류 자원을 대거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개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휘터류가 우리 측 반사 이익을 톡톡히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면제 연장 소식이 더해지면서 휘터류 관련주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고요. 휘터류는 우리 산업에 안 쓰이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전자와 대원화성 그리고 이지 모두 상승폭을 키워갔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었던 테마 그리고 상승했었던 테마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장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축제를 보냈습니다. K국장이 블랙 프라이데이 품목이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지수는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금리 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호재로 받아들였겠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지수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크 함께 보시죠. 일단 한은에서는 내수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준금리 깜짝 인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은은 두 달 연속 깜짝 인하를 하게 됐는데요.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달 연속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두 달 연속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 반응은 그때만큼 경제가 어렵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과거를 회귀했나? 그렇다면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면 지금 증시에서는 발을 빼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금요일장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다면 한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1.8%로 내다보게 되면서 내년
내년과 내후년 모두 갑자기 1%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일단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3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가 10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고 이 역시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처음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내수를 좀 진작을 시켜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계속해서 환율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직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보다는 내수 진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두 달 연속 깜짝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하가 됐으니까 앞으로 따라붙을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급 부재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환율입니다. 한미에 대한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10월에는 1.5%포인트였는데 11월에는 1.75%포인트로 이 그래프상 보시더라도 일단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동결을 결정했고 한국은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10월보다는 11월에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터치가 나왔을 때마다 아, 이 정도 선은 넘지 않겠 라는 부분이 시장의 대다수의 중론이었다면 요즘에는 1,400원 넘는 건 뉴노멀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500원, 1,6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 따라붙는 수급 문제 중에 하나가 수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반등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요. 경제에 대한 소비 지표를 확인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차 대출에 대한 이자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시그널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살아났나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률이 줄었는가 같은 실제 수치가 찍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지금의 결정이 맞았다라는 의견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쯤에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1년 뒤를 돌아봤을 때는 지금 결정이 맞았다라는 의견으로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됐고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등은 또 어떻게 보이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만 금요일장에 밀렸던 것만큼 회복하지는 못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 강한 저항선처럼 느껴집니다. 코스피는 2,47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679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 많이 빠졌던 것만큼 일단은 오늘 회복하려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땐 PBR이 0.8배 그러면 매집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를 좀 벗어나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4,500원 선에서 강보합 수준, SK하이닉스는 1.5% 올라오면서 그래도 16만 원 선은 탈환한 채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바도 1.2%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잘 갔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관련된 시총 상위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현대차는 오늘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켐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리가켐바이오는 계속해서 10만 원 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4,300원 선에서 1%대 하락률 보이면서 시총 1위에서 5위 중에서는 가장 하락률 깊게 좀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랑 알테오젠은 0.89%, 0.97%로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내일 일정 있습니다. 바이오 네트워킹 행사 예정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 부사장이 에로랑 또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12월 이벤트 다시 한번 좀 터뜨릴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282,5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우리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11월 한 달만 봤을 때 6.2%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양 지수가 모두 하락불을 켰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하락불을 켰었는데 과연 미증시의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은 들이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상승폭 자체가 지금 1% 가까운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7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0.94%나 올라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8% 상승하면서 6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지금 대부분 업종들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약품 쪽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에는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불을 켰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되돌림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낙폭이 또 컸었던 게 화학 업종인데 오늘 1%로 거의 의약품 업종을 따라잡는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품, 종이목재, 섬유, 의복 순으로 상승률 현재 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철강과 금속이 거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개장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전기전자는 0.8%, 운수장비는 0.7%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승폭을 크게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 쪽에서 상승폭이 거의 2%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더불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STO 관련돼서 이 법제화에 대한 발언이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금융 업종에 훈풍을 넣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맵을 열어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유통이 1.4%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현재 섬유 의류만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폭 키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화학 업종이 가장 크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는 예상 체결가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만 현재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까지는 모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이 범용 디램에 대해서 가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랜드 값이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들을 중심으로 감산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 이 주가 영향을 꽤나 크게 미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과 1.4%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한국의 이 젠슨 황이다 그
굉장히 극찬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SK하이닉스가 이 최 회장 덕분에 AI 시대의 핵심 공급업체로 거듭났다라면서 극찬을 했던 점도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왔던 상황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증권가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3%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8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유가 내연기관차 이 신차 판매를 이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금 폐기를 하겠다라면서 입장을 조금 되돌리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업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또 이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전망치를 2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가 3.7%나 뛰었습니다. 테슬라와 완벽한 밸류체인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훈풍이 드리울 것으로 보여졌는데 오늘은 2%나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6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모두 다 빨간 표를 켜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 쪽에서는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운 강세 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함에 따라서 이 3천억 원 중반 수준의 연기금의 이 매입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예측이 있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온젠도 현재 4% 가까운 상승폭, 에코프로가 2% 넘게, HLB와 리가켄바이오도 현재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지금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74% 개장이었던 보합권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키워가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4%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크게 바뀔 수가 있다. 도지 쪽에서도 이 관련된 지원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줄이거나 변경을 하겠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재 이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이번 주 중 안으로 빠르면은 뭔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나왔는데 이 증권가 안에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안이 이 반도체 규정에 있어서 규제를 세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제재 안에 창신 메모리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빠지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상될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거래일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희토류 관련주들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 대중국 체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 희토류 쪽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이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넣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토류 관련주들도 큰 게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했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폭을 크게 보였는데 섹터를 하나씩 열어보니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 안에서는 현재 삼성중공업이 0.9%, 한화오션이 1%, 두산에너빌리티가 보합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상반된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4% 가까운 상승폭, 현대로템이 0.2%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지금 제조업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 제조업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 인상을 두고 EU와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전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장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금융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업 안에서는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폭을 키워갔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토큰화된 증권시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면서 이 토큰 관련돼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놨었고요. 더불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제도를 위해서 제도를 좀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을 내놓게 됐습니다. 현재는 지주 주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종목들 모두 다 상승폭 키워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쪽으로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의료기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는 우리 시장 안에서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 제약과 바이오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혜를 크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일 우리 시장 안에서는 크게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휴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보합에서 그리고 지금 상승폭을 봤을 때는 거의 4% 가까운 상승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술 안에서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넥스트 파우더가 이 새로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위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대장의 출혈까지 잡을 수 있게끔 추가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는 대장 출혈을 예방하는 약은 있지만 출혈을 멈추는 지혈약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독보적인 화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천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탄력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겠지만 경기가 좋았다면 금리 인하가 호재였겠지만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지수도 좀 밀려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네.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오늘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반응이 좀 나오는 건지 네, 네. 이 지금의 반등을 오롯이 좀 즐겨도 될까요? 오롯이 즐기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만한 그러니까 지수라든지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이 좀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금투세에 이어서 가상자산의 어떤 과세가 2년 유예가 됐다는 얘기가 주말에 나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게 기분 좋게 1%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의 흐름이 장 후반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쨌든 12월 첫 스타트 잘 끊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오늘 끝나고 그리고 월 초 이번 주 이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미국 점수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현물 쪽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다 상승 출발하는데 삼성전자만 이제 약하기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주가 어떤 그 지수라든지 그리고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만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추가라고 좀 제한시킬 만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종목들 쪽으로 산타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이번 주까지 내내 이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시총 1위에서 5위 중에 현대차도 삼성전자랑 똑같이 약보합 수준에서 네네.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 웨어러블 로봇 발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수출 데이터 봤을 때는 YY 대비해서 좀 13% 정도 하락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 현대차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호재랑 악재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건 또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질문하신 게 먼저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어떤 똑같은 현상에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때 이게 주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강달러로 가게 되면은 원화가 당연히 약세로 가게 되고 어선이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인지 현대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좀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도 주말을 통해서 여러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좀 그렇게 좀 많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최근에 그 금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했던 얘기들도 찾아보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투자 매력 그러니까 한국 경제 어떤 동력이 사라졌던 부분들 그리고 한국 증시 어떤 투자 매력이 떨어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질문에 어떤 답을 해보자면은 이 지금의 어떤 달러 강세가 지금은 뭐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워낙 환율이 약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또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기아가 아시겠지만은 멕시코 공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연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자동차 섹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것들이 물론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뭐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어진 공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있고 근데 이 지역들이 싹 다 이제 관세 대상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단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주말에 나왔던 기사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 20% 부과할 경우에는 총 에비타의 한 19%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한은이 기준금리를 깜짝으로 인하한 건 내수를 살리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내수주 추천을 좀 많이 하던데 최근 장기간에서 좀 조정을 거치기도 했고 바닥권에서 좀 꿈틀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나마 그래도 효과는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지금 최근에 뭐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과자 가격도 인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좋게 해석할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짧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또 트럼프가 STO 관련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STO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걸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뭘 한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꾸준히 얘기해왔었잖아요. 하반기는 미국 대선이 테마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는 결국 계속해서 결국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따라서 이 테마라든지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내수주 물론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엔터죠 그래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근데 결국 내수주가 결국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해서 의류가 안 팔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의류주한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바로 아울렛으로 갈 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10월 달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북극의 얼음이 계속 더 얼고 있어가지고 겨울이 안 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글에 따르면은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서 그 찬 겨울이 내려오게 되면서 시베리아 바람이 내려온다 내려오고 그러면서 겨울이 되게 춥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얼음이 녹기보다는 북극의 얼음이 계속 얼고 있다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안 추워요. 지금 최근에 지난주 눈이 오긴 했지만 지금 다 녹아버리고 오늘도 그렇게 영상 기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은 영하로 떨어져 정상이에요. 근데 영하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패딩 같은 의류였던 판매가 저조한 상황들이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내수주라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바뀌었죠. 그죠. 삼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75%예요. 그리고 이제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 늘린다 그러고 지금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과자 같은 것들도 K푸드라든지 해외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내수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내수주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제약바이오도 보면 일단 투심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플러스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잘 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반면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코스피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도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이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선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제약바이오주도 좀 옮겨가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닥 아직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일단은 어쨌든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1차 고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차 고비를 결국에 못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새로운 어떤 임상과 연관된 그러니까 빅파마 쪽으로 어떤 기술 유전과 연관성이 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알테존이라든지 그리고 비만 체조 관련해서 페트리아인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했던 노이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다 보니까 물론 일부 뭐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하여튼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오 말씀드려보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연유로 인해가지고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신약 소식인가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이 10만 원 부근에서 19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건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도 결국 보게 되면은 현재 그 17만 원 전후로 해서 장기간 2022년도부터 지금 박스권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특이한 흐름은 뭐냐면은 2023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12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한 70%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 셀트리온의 모멘텀은 앞으로 진행될 만한 어떤 가치 이런 데를보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가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역량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후계 구도 그러니까 서정기 회장에서 지금 서진석 의장으로 이제 승계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다시 추진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게 되면은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주주들의 반대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셀트리온이 주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승계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18만 7천 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돌파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승계 여기에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단기 대응을 하는 게 그래서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에 대한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시선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하드웨어보다는 계속 강하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네이버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담고요. 기관도 오랜만에 두 개 다 담네요. 카카오, 네이버 지금 다 담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과기부가 개최하는 이번 주가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네. 대장주인 네카오랑 그나마 좀 몸집이 가볍게 갈 수 있는 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더존비전 뭐 이런 종목 잘 가잖아요. 어떤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일단 작은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23만 원 돌파가 좀 관건이거든요. 물론 과거 대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AI라는 어떤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봐져요. 그러나 네이버 정도 되게 된다면은 AI를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가총액 규모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네이버가 스몰캡이다. 그러면 이 AI 관련 소식 나오게 되면 주가 빵빵 날아갈 겁니다. 작년 상반기 때 의료 AI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네이버 정도 되게 된다라면은 네이버 정도 시총이라면은 뭐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수익이 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뭐 AI 그 통합 검색창에 AI 서비스를 접목시킨다든지 네이버 쇼핑에 AI 서비스를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얼타켓에 같이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주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은 모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AI만 접목시키게 된다면은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거다. 카카오가요? 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를 네이버처럼 접목시키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인 거죠. 그러다 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이버가 가니까 자선책으로 기관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추수급 보시면은 네이버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카카오는 기관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글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종목들보다는 어차피 지금 증시는 AI에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테마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가 볼 땐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따라서 그런 이슈에 따른 어떤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소프트웨어도 일단 흐름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제 숫자가 찍히는지까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선이 좀 덜 가는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도 일단 보겠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했고 사실 믿을 거 HBM밖에 없는데 이것도 투심이 막 그렇게 살아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11월 수출 데이터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반도체 또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칩 수법 우려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추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 창시 메모리를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제재 대상에 HBM도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많은 이유들이 있긴 시장의 어떤 하락 요인이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HBM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메모리 쪽에 동력이 되고 있는 게 HBM이잖아요. 그런데 그 HBM에 대해서 중국 수출 제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썩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시겠지만 뭐 D램 쪽, 낸드 쪽 안 좋은 거 지난 뭐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하이스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하이스가 달려줄 때 그런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계속 주목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HBM 쪽에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D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부진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30% 증가는 했지만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4% 성장이거든요. 어쩌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다음 달쯤 가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체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는 또 이제 일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다음 달 넘어가서 다음 올해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올해는 이번에 1.4%지만 이게 마이너스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했던 매도를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엔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YOY는 30.8%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달과 비교했을 때는 MOM 대비해서 1.4%이기 때문에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상화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 기준으로 10만 달러 돌파 다시 한번 일어났고요. 현물 ETF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과세하는 거 2년 정도 유예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오늘 흐름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입니다. 메타 쪽에서 100억 달러 들여가지고 지금 해적 케이블 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을 해서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 지나서 다시 미국에 있는 서해안으로 돌아오는 일명 W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해적 케이블 깐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개장하자마자 잠시 올라왔다가 지금 좀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플러스 리튬까지 볼 텐데요. 아무래도 금요일날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일부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내년 1분기 되면 단기 반등 나올 거고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엔캠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개장한 이후 말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또 드론주도 다시 한번 강세 보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언유주얼 머신스가 89% 폭등한 영향도 같이 좀 받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랜만에 STO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강세니까 그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가상화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야당에서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2년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주말에 또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발 어떤 그 토큰화 증권 시장에 어떤 혁신 예고 이런 뉴스도 주말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토큰 관련 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NFT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가상화폐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추세적 상승을 계속 간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 증권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섰다가 식어버리고 급등이 나섰다가 식어버리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들이고 그리고 뭐 가상화폐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거래소겠죠. 가상화폐였던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발생된 거래 대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 대금 21조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과연 누가 돈을 벌까요? 거래사 돈을 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 이게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맞아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 컴투스 플러스하고 이 코인원이라는 거래소 지분을 또 3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만약에 배당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또 수익성에도 개선되는 일이잖아요. 단기 순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당일 테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컴투스 홀딩스 정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주도하는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갤럭시아 SM 핑거 종목 주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선도 있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더 크게 봐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방산이랑 조선 그리고 전선까지 보면 사실 그동안 잘 가다가 요즘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전선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내렸거든요. 물론 메타 이슈가 있었다면 LS 마린 솔루션이 대장일 텐데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은봉으로 지금 바뀐 걸로 확인이 좀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또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전력 시장이 정말 괜찮고 그리고 실적 잘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매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아요? 과거 2차전지. 그렇잖아요. 한참 2021년대 잘 나갈 때 2차전지 커지게 되면서 우리 배터리 셀 3사 북미 쪽에 배터리 증설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뉴스가 그대로 전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증설까지 얘기 나왔지만은 그 위에 주가가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과거 2차 전지 사례에서 지금 결국 전력 지금의 전력 흐름을 좀 관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LS 마린 솔루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된 상황이 시가 대비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양시장 모두 힘이 빠져요. 제가 방송 초반에 제가 이제 지금의 상승의 힘이 장후반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가량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0.2%까지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재수 없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602, 하락 종목 수가 968이거든요. 시장이 힘 빠지게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게 되고 매도 심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시장 영향인 것 같아요. 시장 영향에서 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선 쪽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덧 보니까 지금 다시 강보합까지 내려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하락 종목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도가 다시 또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힘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세입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관세 리스크가 현실이 되더라도 현대차가 1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지켜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용권 신영증권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현대차 미국 판매 중 67%가 한국산으로 관세 위협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메타플랜트로 미국 현지화를 확대하면서 관세 리스크를 낮춰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연구원은 미국 생산 확대와 함께 한국 공장의 미국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은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을 확보해서 국내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아시아 투자자들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자 상승폭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2일 오전 9시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8.02% 폭등한 2.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만 해도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3.86% 폭등한 2.16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아시아 투자자들은 본격장의 유입담에 따라서 상승폭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 같은 폭등세를 지속할 경우 시총 3위에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일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유예되면서 2일 가상자산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이 4년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지수가 모두 다 상승폭을 키워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키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두 다 상승불은 켜져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승폭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거의 1% 가까운 오름폭, 그리고 코스닥은 0.8%대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코스피가 0.49%, 코스닥은 0.04% 소폭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불은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는 2,4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은 67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이 나 홀로 매수세를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1,66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48억 원 매도를 크게 보이고 있고 이어서 외국인은 452억 원 매도입니다. 일단은 매도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개인보다는 좀 소폭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물량을 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683억 원 매도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안에서는 유입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591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모든 업종 코스닥 안에서는 보합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폈지만 현재는 섬유 의복 쪽에서 1%의 하락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겨울이 예상보다는 춥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패딩에 대해서 출하량이 어느 정도는 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 목재가 0.8% 하락하고 있고 의약품이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철강과 금속 쪽에서 무려 11%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종들이 그 아까 개장 때와 비교했을 때를 상승폭을 대폭 줄여나가거나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타 서비스와 건설반이 현재 상승부를 0.3%가량 켜내고 있고요. 금융이 지금 0.03% 하락 전환했습니다. 제조와 유통도 각각 0.2%,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화학이 그래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도 마찬가지로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안에서도 섬유 의류 쪽에서는 낙폭이 가장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와 종이 목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현재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1.48%로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6%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0.2%대 하락 상승부를 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부터 리가켐 바이오까지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축소해 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현재 2%대 상승폭을 올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했었고 섹터로 열었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이 많이 띄었습니다. 현재 전자기술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6% 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제조업 쪽 안에서 살펴봤을 때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지고 있고 현대로템이 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쪽 흔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한번 열어보면은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엔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부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불이 어느 정도 좀 더 켜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머셜 서비스 안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서 하이브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스크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진스가 이 하이브 그리고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상장 당시에 사모펀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4천억 원 규모의 비공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하이브는 0.4%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넘게 이렇게 중단을 해왔었던 다음 뉴스에 이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이르면은 금주에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는 4%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완성차들의 주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 떨어지고 있지만 기아가 2%나 올라오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0.3%, 오늘 건설업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세폭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로 2%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대부분 인터넷 혹은 게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합해서 보면은 내년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신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었던 이슈들 다 포함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내년 25년에는 잘 될 것이다. 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넷마블이 무려 4%나 뜨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이 3%, NC소프트가 2.7%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45%로 이쪽 섹터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아쉽게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약보합으로 음봉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플러스권으로 오후장엔 좀 바뀌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